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네, 요새 영상이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죠. 영상을 지금 편집해 주시는 분이 아프셔서 네, 말씀드렸죠.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, 지금 완치돼서 나오시긴 했는데 아휴, 그래도 지금 영상 편집이 안 되고 있어요. 밀린 영상, 찍어야 될 영상, 제가 지금 바빠요. 너무 바빠요. 그 택배량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일정량은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장사는 제일 되고 있는데 포장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. 몇 건 안 되는데도 지금 보온 포장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어서 아 장난 아니에요.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몸살도 나고 지금 몸도 아프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네, 그래서 영상도 지금 제대로 못 찍고 있고 영상 편집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영상이 제대로 못 올라가요 지금. 네,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번 영상도 아마 제가 영상 간단하게 편집해서 아마 올려야 될 것 같고요. 이번에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매년 이벤트를 할 거예요. 이벤트를 할 건데 이번에는 이제 짠! 네, 이쁘죠? 네, 얘로 할 겁니다. 예, 종은 을마고요. 을마고 을마 한 2cm, 3cm, 2.5cm, 3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네, 이거 한 마리 네 상품으로 드릴 거고 이번에 말씀드린 거 초반에 말씀드렸죠? 겨울철 보온 포장 제가 힘들다고 했는데 보온 포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는 네 이거를 질문으로 하겠습니다. 보온 포장은 꼭 하셔야 돼요. 겨울철에 보온 포장 안 하시면 애들이 얼어 죽어요. 보통 얼어 죽거나 동맹 상태로 도착하는데 네 보통 모르시고 아니면 잘 몰라서 주문을 했다가 그냥 받아봤는데 애들이 안 움직여. 왜 이래 하고 그냥 버리시고 네 뭐라 그러시는 건 뭐냐면 따로 저희가 막 사이트에도 엄청나게 크게 쓰고 막 그 상세 설명에도 넣어놓고 막 해놨는데도 보지도 않고 주문하셨다가 문제가 되면 꼭 제 탓으로 돌려요. 죽으면.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바빠가지고. 보온포장 꼭 해주시고 그리고 보온포장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 네 이게 질문입니다. 도착했을 때 애들이 날씨가 많이 추운 경우 아니면 진짜 온도가 많이 떨어진 지역 이런 데에서는 애들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다른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렸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알죠? 이거는 동맹상태예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? 네, 이게 질문입니다. 퀴즈고요. 네, 이거의 정답.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다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을 때 네,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예, 이게 네, 질문입니다.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저희 메일 주소 네, 여기까지 넣어야겠네, 내가. 네, 메일 주소에다가, 네, 보내주시면 됩니다. 정답자 한 명을 추첨할 거고요. 선착순은 아니고 랜덤으로 뽑을 거예요. 랜덤으로 뽑아서 저번에 말씀드렸죠. 이벤트는 어떻게 당첨되는지, 네, 공개 구독이나 여러 가지 봐요. 점수로 봐서 1인, 네, 뽑아서, 발표는, 네, 크리스마스 날은 좀 그럴 것 같네요.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돼서 크리스마스 날 말고 네 제가 12월 말을 전에 하고 1월 내년에 물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이벤트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, 다음에 봐요. 아 그리고 영상 많이 안 올라와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 그러면 안녕.